땅에 피해 없고 버프 신앙의 갑옷 피해 감소. 네. 됐어. 좋아 때려라. 잡았네. 오. 레인저 아직 체력 많이 남았어. 오케이. Blade in the dark. 잔잔하고 거무스러운 물은 거무스러운 물은 검은 유리처럼 반사된다. 자 올라올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우선 요거 열자. 당신이 지대를 당기자 날카로운 금속음과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뭐야? 다시 나의 신을 죽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다짐이 되새겨지는군. 오 영혼이네요. 길이는 영혼, 당신이 다가가자 뼈에서 빛이 떠올랐다. 흐릿한 안개 속에 서 있는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러자 세상이 기울어졌다. 그들이 가면 다시 돌아오겠소. 그냥 조용히 있으시오. 도박을 할 순 없으니. 죽은 사람 영혼인데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당신님은 죽었습니다. 내가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질 않는데 딴 사람 모으는 거죠? 자네를 모은다. 잠시 사제들의 뼈를 모았다. 힘들고 섬뜩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뼈를 모두 모았다. 경험치 810. 예. 여기 유해가 여기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유해들 에스타스교 사제들. Hey, 임무 완수. 뼈 모아달라고 했거든요. A simple test. 자, 가운의 지분. 유니크 프레임 한 손. 유니크 프레임 한 손. 우선 가져가자. 이 프레임이 전사가 쓰기는 괜찮을까요? 유니크 프레임인데 비교 한번 해볼까? 빠름. 방해, 약함, 부수기, 데미지는 그냥 그렇고 명진율 4, 데미지 15, 인첸트 15분의 4. 전사 갖기는 조금 공격력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사제가 들면 어떨까? 둘러스 지팡이 아니야 사제보다는 네 요거 그냥 놔둬야겠네. 딱히 쓸 사람이 없어요. 유니크는 나갔다. 자 그러면은 요괴를 마저 탐험을 하고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길인가? 저는 은신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오 여기 좀 재단 같다. 어이구 그냥 센데다. 스쿨드루 세기? 어 많은데 잠깐 유인해야겠는데? 치고 빠져. 오, 나 죽는다, 죽는다. 빠지면 도망가, 도망가. 오우야. 오우야야야. 때려. 잠깐만, 오우, 센데, 나 죽었어. 도망가다가. 잠깐만, 더 빠져, 더 빠져. 도망가는 게 안 좋은 전략이구나. 도망가는 게 안 좋은 전략이네. Alright then. 자 마법 한번 때려주고 한번 더. 전사 하나 남았나요? 넉다운 때려. 챈트 3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소환 머릿속 승부한다. 진짜 빠져. 빠지고 이러면 잘 안된다. 스쿨레드 킹 진짜 세다.
could have done something. Duck down. You're not getting through me. 좀 더. 챈트 쌈. 다시 한번 스켈레톤. 때려. 잡았고. 뭐 먹을 거라도 먹을까? 재생 물약. If thou feel our killing. 때려. 힘 킥만 잡으면 돼. 그렇지. 좋았어. 피가 찬다. 재생물에도 보면 피가 찬다. 찬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운반할 수 있는. 어 잡았어. 오. 도망하는 게 나쁜 짓이었어. 어쨌든 그래도 잡았으니까. Hello. Hello.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전부 일로 와라. I shall be quiet as a calm sea, which is not very quiet. 자, 스쿨드 새끼. 이 새끼. 킹 하나 나오고 새끼 좋았어. 다시 한번 넉다운. 킹을 넉다운 시켜야 되고요. 자, 봅시다. 마살. 자, 조금 마법. 광이. 좋아. 마법사, 마법사. 점사. 이거 노는 애들 표시해줘서 좋네. 레벨 전 다 썼고. 깡일도 필요 없고. 격퇴 인장. 적당 시키는 거니까. 이렇고. 오케이. 됐어. 자, 넌 죽었다. 어, 격 다운 되죠? 도쿄 인장 진짜 좋은데? 됐어. Nice and quiet. 스쿨드 킹 가라. 조각상 순례자의 마지막 밤샘. 밤샘 기도. 투구 좋은데요? 투구가 여기 있나? 겨디 1 통차 딜. 이거 달아주자. 아니다, 내가 할까? 겨디 1 통찰 1. 겨디랑 통찰 능력 치라. 오케이. 에데어에게 간지 있게. 와 멋있다. 간지 나는데? 십자군 같아. 좋았어. Hey. A blade in the dark.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얼른 올라가지는 거지? 여기 어디야? 아, 내가 안 왔던 길인데. 오, 뭐지? 양초로 만들어진 원 안에 다시 들어가자. 근처의 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대요. 어, 열렸다. 아, 또 밤정이 발동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양초. 이게 또 뭡니까? 숙제하는 거야. 성능이 되면 위식을 치르거든. 지하가 마주치게 돼. 양초하기 양초에 불을 붙이면 단삼의 초와 함께 타오르는 거지. 에데언 왔던 데 같아요. 성인식 할 때. 근데 이쪽이 지금 악령들한테 씌인 곳이라 양초를 끄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에오타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 미 충족됐대요. 떠난다. Let's see what lies this. 자, 좀 나중에 한번 다 올까? 지금은 보상 받고 나갈 거야? 아니면 저 위에 한번 더 마저 볼까? 이왕 왔는데 그럼 마저 보고 갈까요?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아직 여기 밑에 쪽 탐험을 덜 했거든요. 이쪽. 아니, 온 김에 하고 가지 뭐. 아직 체력 여유가 있으니까.
keeping an eye on. 여기 한번 열어볼까? 문을 열어. 전멸당하진 않겠지 여기서? 어 뭐야? 섀도우. 이제 뭐 섀도우 이런 애들은 우습지도 않아요. 챈트 마법. 어 불안한 진실 공포 잎사귀 합니다. 됐고 놀고 있지. 점사 떼고 있습니다. 마법. 어 이 뒤에 뒤로 왔네. 뒤에 때려. 나 피해야 돼. 잡았고 다시 한 놈 때리고. 어 얘들 섀도우 도망도망 넘겨서 타겟팅이 안 된다. 자 깡이를 한번 할까요? 됐어. 살짝 빠져요. 너 다 때리는 것 같다 느낌이. 무력화 공격. 잡았고 한 대 남았어. 아 죽었네. 잡았어. 오케이. Alright, 지금은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레인저 거칠. 어 한 번 더 버틸 수 있겠는데. 63, 69니까 네. 아직은 뭐. 어 밑에 열려요. 와우 재밌다. 멋있는데? 뭐 또 아이템 있을까? They won't see me coming. Hmm, 뭐야? 하그 블랙우즈? Spot on. 공격. 뭐 레인저 체력이 없네? 자, 오케이. 넉다운. 실명. 나 체력 몇이지? 도망가자 뒤로. 뒤로 도망가 있고 마법 광이 됐어요. 다시 한번 매직. 누가 놀고 있니? 넉다운. 됐어. 자 전부 다 점사. 죽었나요? 오케이. 하얀 잎. 600초 동안 위지 플러스 6. 오 좋은데? 엄청 좋은. 자 옷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로브 빛나는 은 열쇠.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지 은 열쇠? 체력 36 쉬어야겠다. 한 번 더 맞으면 죽어요. 아, 쉽시다. 야영. 당신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아픔을 완화하던 중 알로스가 어깨 너머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쿠유드. 엿볼 생각은 없었어. 난 그저 당신이 너기 나간 것 같아서. 당신이 없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알았어. I suppose I've just noticed you acting a little unusual lately. Talking to people who aren't there. 괜찮습니다. Well, I should let you rest. 수상한데 알루스가 나를 자꾸 살피는 듯한 느낌이. 오.
섀도우 방어 47 좀 세다. 오, 두 명 섀도우. 자, 반해주고 때리고 신을 때리고 마법을 오케이 광희. 자, 우리 그리고 3짜리 중에 어디 봅시다. 격퇴 인장. 격퇴 인장 됐고, 마법을 좀 강력한 걸로 한번 써볼까? 지금 미사일. 오, 저 피 없어요. 영혼의 시장. 아, 죽었나? 깡이를 쓸걸. 하급치기로 회복. 아, 지금 늑대가 못 들어오고 있어. 잠깐만. 공격. 마법 한 번 더. 미사일. 지구를 회복 한 번 더. 좋았어. 전사만 버티면 된다. 축성의 돼지. 마법 한 번 더. 일사일. 자, 찬티 사함 됐죠? 질살 해골 소환. 점사. 오케이. 에오타스교의 기도. 탁자 락피 마법사 분신 물약. 민을 갑옷 중갑이네요. 구견신 쪽지. 신전의 욕조는 탁월한 치유 효과를 자랑한다는 것과 동시에 기아의 등이 여전히 결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소의 열쇠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쇠 내가 가졌는데 지금. 근데 문제는 열쇠를 어디다 쓸까요? 열쇠 쓸만한 데가 있나? 아, 여기 안 갔지? 이쪽도 한번 가보자. 이쪽에 아마 열쇠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Sharp eyes and keen ears. 어, 뭐 있다. 섀도우. 자, 넉다운. 오케이, 끝났고. To whispers and shadows. 여기다 한번 열자. 오케이, 섀도우. 어택. 잠깐만. 안으로 좀 들어가서 공격. 좁아요, 좁아. 넉다운. 잡았고. 보내주고 마법 궁 넣다. 자, 누가 놀고 있나? 너 끝. 어, 함정 있어요? 잠깐만. Yes. 양질의 파이크. 이거 어떻게 해제하지? 해제할 수 있나? 오, 해제했어. Thank you. 매 눈의 목걸이 통찰 2. 내가 차야겠는데? 목걸이. 아, 목걸이 찰 수 있나?
아, 나 아무리 있어서 안 된다. 통찰 반사신. 오케이, 그러면은 통찰이면은 통찰이면 뭐가 좋은 거지? 통찰 방해 명중률 반사신경. 방해 명중률 반사신경. 명중률과 반사신경에 영향을 주며 방해 보너스 부여합니다. 그럼 이거를 궁수가 레인저에게 줄게요. 명중률에 영향이 있으니까. I shall be quiet as a calm sea, which is not very. 여기는 갔다 왔던 데고 여기를 한번 가자. 문 열고 아씨 또 있다. 우선 들어와. 우선 들어와. 그렇죠. 자, 납다운. 이거 뭐 함정인가? 때리고 때리고 마법 광희. 잠깐, 마법 오랜만에 강력한. 오이씨, 얘한테 왔어? 잠깐만, 이거 썼더니. 자, 분신 마법. 그러면 도망가자. 넉다운. 영혼의 시련. 마법. 깡일 한 번. 내가 노나요? 아, 안 죽네. 다시 한번 깡이. 마법. 야, 마법 써. 안 쓰는 거니? 여기다 쓸까? 여기다 써. 잡았고. 챈트 3. 소환. 어택. 소환 왜 안 해? 됐다. 드디어 있다, 소환. 한 번 더. 킬. 아, 누구 죽었지? 아, 스카렛타 됐어. 어, 얘 되게 센데? 잠깐만요. 마법사 바꾸자. 마법사를 편집하면 안 되고 웨어월드 마법사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는 되게 레벨 높대요. 잘 안 맞는데요. 힐 한번 해주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 빠지고 됐어. 잡았다. 자, 이거 함정인가 보다. 다 함정 해제해야겠죠? 함정 해제. 위지 굿자리. 또 하나 함정 해제. 안대피시? 뭐야 이건 또 팬텀이네. 광희. 웰. A blade in the dark. 됐어. 이지 능력치는 어떤 걸 늘려주는 거죠? 이지. 곁인가? 이지. 정신의 지배에 정신에 기반한 공격을 저항하는데. 오케이. 망토잖아요.
킬러인 뉴런스에게 주자. To whispers and shadows. 그럼 탐험 다 했는데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거지? 글쎄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걸까? 대충 한번 가볼까? 열쇠 쓰는 데가 있나? 여기는 아니고 1층에 있었나요? 열쇠 쓰는 데가? 없는데 자 우선 올라가 보자. 이런데 한번 가볼까요? 열쇠 쓰는 데가 있는지. 서재. 없는데요. 여기? 여기도 아니고 그냥 가야겠다. 알려야겠어요. 자 보상 받을게요. How do you do? 위르탄, 뭔가 제게 뭔가 불안하신 거라도 제게 거짓말했더군요. 거미? 치, 위령이 엄청 많았는데? 통찰 12, 힘. 또 거짓말하면 머리를 쪼개주마. 들어올린다. 자 잠깐! 류에가 어디 있을지 내가 알고 있던 것 때문에 미안하오. 위르탄의 부상 입은 팔을 비튼다. 그다지 미안해하지 않는군. 으악! 제발 그만! 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뿐이요. 맹사여건 절대! 무슨 일이 났던 겁니까? 레어드릭은 그들을 죄다 끌어내서 가두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소. 그들은 듣지 않았소. 아 얘는 그래서 숨어있다가 유물을 팔아서 벗어나려고 했대요. 하지만 경비병들에게 사제들이 임따왔다고 하자 신전을 봉인했소. 그러니까 거기에 사제들이 갇혀서 다 죽은 거야. 내가 알았던 맨손으로도 파냈을 거야. 이 마을이 남은 유일한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이제 너 같은 놈들만 남았지. 왜 나를 저 아래로 보낸 겁니까? 레드릭이 신전을 정리하면 결국 뼈대에 발견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사제를 죽였다고 했던 거짓말이 이제 나쁜 자식이네.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려야겠어. 안되겠어. 너 그때가 신발 피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죽여버려. 재산날이다. 감히 날 속이고
Hey. 오케이, 한 방에 다 쳐죽였어. 쳐죽였어. 돈 따윈 필요 없는데. 208 가보. 오케이. 자, 방어 진실. 열쇠 아까 먹은 건 어디 갔지? 빛나는 열쇠.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어쨌든 복수를 해줬다. 사제들의 복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보상은 못 받았지만. 명성을 잃었대요. 때려 죽여가지고. 안 죽이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비겁했네.